근데 어쨌든 애착물이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 그렇죠. 당연한 과정인 아이의 거고. 아이의 분리불안, 네. 그러니까 불안감은 생후 첫 불안감은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니 왜냐면은 우리 곰돌이 보면 되게 더럽잖아요. 그냥 빠른 건데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 색깔 이거 놀리는 거예요. 막 어머님이 무슨 색깔이냐고. 그러면 하얀색이고 이게 무슨 하얀색이니 거지 색깔이지. 근데 본인이 선택했는데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래, 아이한테는 되게 좋다는 거잖아. 상상력을 또 풍부해지고. 오늘 우리 딸 이거 이제 놓고서는 이제 할머니랑 롯데월드 가는데 얘한테 딱 내려놓으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얘는 그냥 곰돌이고 그냥 자기 친구처럼 지내더니 최근부터는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변해. 아니 나 그 다른 얘기 때 이거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토실에 대한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어. 오늘 그냥 괜히 엉뚱한 상상력 궁금한 거 맨날 자기 인형들 딱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현아 토실이는 어떤 말을 주로 해? 그랬더니 나를 정말 이렇게 쳐다보면서 토실이는 말을 안 해? 어? 토실이는 언제부터 말을 안 했어? 얘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말을 안 했어? 엄마의 상상력. 그러니까 뻥. 그렇다면 마지막 애착물과 작별하기. 애착물과 어떻게 작별을 해줘야 돼? 언제쯤 작별을 해줘야 돼? 심리학 박사님 말로는 시간이 약이다. 언젠가. 언젠간 뜨겠지. 언젠간 뜨겠지. 평생 하진 않는데. 평생 그렇지. 초등학교까지 걔 끌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너무 억지로 떼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에 스크래치 나지 않게 좀 기다려주는 게 방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었어요. 뭐 사촌 그래요? 여기 여기 입술 밑에가 있어가지고. 우리 소명이가 약간 그렇게 둘째 이렇게 해서 혀도 빨아요, 혀도. 이게 몸이니까 되게 엄마가 빨지 말라고 볼 때마다 그러는 거야 빨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 되게 지금도 느껴지는 그 정서적 만족감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그때 딱 안 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조카 지금 중학생인데 애착 이불이 있거든요. 다 이제 이거 버리기로 했는데 결국 못 버리고 조각만 남겨놨어요. 아~ 중학생인데 가지고 있어? 그냥 기념물 아니야? 근데 이제 뭔가 하다가도 이제 뭔가 자기가 위안이 필요하거나 안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쾌감까지는 모르겠는데 놀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서 씩 웃으면서 나왔네. 괜찮네. 그 정도는 생활이 불편하거나 누가 봐도 저 바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니까. 근데 연예인 중에 설현도 애착 이불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디 갈 때 트렁크에 항상 그 애착 이불을 두고 있는. 아 그렇군요. 평생 가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현이처럼 그거를 안고서는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토시를 안고 손가락 빨고 이러면 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네,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아, 일상에서 반드시 얘랑 떨어지지 않고 막 이런 시기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책에서 봤을 때는 5살, 6살 때 애착 물과 이렇게 작별하는 걸 가르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대신에 걱정하는 건 이 손가락 빠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걱정을 하더라고. 그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손가락 빠는 건 실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입니다. 아, 저는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 초등생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라고 얘기한 건 그런 비슷한 거지. 왜냐면 그거는 보니까 이게 변형도 되고 여기도 변형되지만 이것도 아자라거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끊어내는 방법으로 약간 강제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저는 큰 아이가 손가락을 빨았어요. 엄지 손가락을. 근데 되게 키울 땐 그게 되게 편한 거예요. 애가 자기 스스로 위로하니까 진정할 줄 아니까 막 이러다가도 자기 자다가도 잠 깼는데 막 울 타이밍인데 자기 손이 들어가면 그냥 막 자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편한데 이제 뭐 보는 어른들이 손가락 빤다고 이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은 살 같은 게 베기고. 그래서 네 살쯤에 책을 읽어줬어요. 손가락 문어라는 책을 이제 사야겠군. 예, 되게 좀 약간 무섭기도 해요. 문어가 이만큼 커지거든. 그래서 그런 책 보고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자기 손가락 안 빨겠다고
하고서 일상생활 중에는 안 빨고 자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커가면서 수정이 이제 됐고, 근데 최근에 이제 치과를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앞니가 빠지고 앞니 난 걸 보더니 오 뭐 안에 구강구조를 보더니 얘 손가락 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했더니 손가락 빤 애들 보면 여기 뭐 구강구조가 이렇게 뭐 좀 다르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너무 오래 걸렸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아직 연구치가 다 난 건 아니니까 때 되면 뭐 되겠지 하고 뭐 이런 말도 교정해 주면 되죠. 맞아요. 교정들어 내가 좀 편하게 키웠으면 됐어. 저 같은 경우는 진아 같은 경우는 6개월 때부터 저는 진짜 쪽쪽이 안 빨았거든요. 억지로 빨렸다 했잖아요. 억지로 막 가서 빨리고 있고 내가 잡아주고 있었어요. 이거 빨아야 돼. 왜냐면 엄마도 이 빠는 거에 되게 집착이 있었으니까 너도 있을 거야 하면서 빨렸어요. 근데 저는 엄마들이 왜 우리 애기는 이게 쪽쪽이 안 빨아요 하지만 엄마가 노력하면 쪽쪽이 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진짜 노력했거든요. 노력. 아, 아빠는 왜 빨리려고 노력했어? 아니 손이 들어가게 무서워서. 아 손이 싫으니까. 손이 싫으니까 쪽쪽이를 빨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쪽쪽이를 빨렸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가는 게 22개월 정도에 가니까 두 달 전에 왜냐 어린이집 가서 그 쪽쪽이가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버려지고 막 부딪힌 상태에서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가 끊어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22개월 되게 애기잖아요. 그래서 진아 때 그래 애기여도 다 의식 있고 말할 수 있는 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잘랐어요. 그래서 쪽쪽이가 고장 났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하면서 자기랑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1주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1주 잠 못 잤는데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자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딱 끊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저는 각오하고 딱 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 수연이 포스트 손가락 이거 파가는 거 있는 거 끊는 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그냥 쓱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큰애는 이제 7살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가락 안 빤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의식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손에 장갑을 끼고. 8살 됐을 때는, 그러니까 8살 돼서도 이렇게 맨날 빠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새벽에 빠니까 그거를 알게 된 이후에는 밤에 장갑 끼고 자기가? 자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또 본인 자각이 필요한 거네. 엄마가 억지로 끼면 걔가 자기는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선택을 해야겠네. 저희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어땠냐면 지금 그러니까 잠 집에서 어터전 갔다 오고 오면 토실 이불이랑 아까 그 봤던 토실이랑 이불이랑 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 자리에 이렇게 다리 딱 이렇게 올리고 어른으로 치면 거의 무슨 퇴근하고 맥주 한 캔 그런 느낌이야. 그러고서는 하늘을 보면서 손가락 한가롭게 쪽쪽쪽쪽 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보면 진짜 아이고 우리 어르신 퇴근하고 힘드셨군요. 살살 힘드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위로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만의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잘 때 손가락 빨고 그리고 이제 얘는 차에도 보드리블이 하나 있었어요. 난 그 추워서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거에도 애착이 붙어가지고 이놈이 하여튼 보들보들하면 무조건 손가락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두 개 갇힌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여름 빼놓고 겨울에 이제 보들보들한 이불을 갖다주면 또 그거에만 반사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5살이 금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각성이 오기 시작했나 봐. 그래서 일단 1차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낮잠 이불을 보드랑 걸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요구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는 손가락을 안 빨고 정말 멋있게 자고 싶은데 보드리 이불 때문에 손가락이 자꾸 손 이불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얘를 빼주면 자기가 안 빨 것 같아. 꽤 논리적이죠? 엄청 논리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불을 빼줬어. 그래서 지금 엄청 고생하지만 잘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이틀은 힘들었대. 힘들었대. 반달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토닥토닥 빼라 그랬대. 자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겠다고. 근데 한 이틀은 계속 울었다 그러더라고. 졸린데 잠이 안 오니까 자기도 힘든 거야. 근데 어쨌든 본인이 결심했으니까 계속 했어. 이불도 그래서 그날로 사다 줬어. 너의 결심에 지지를 보낸다. 그래서 바로 걔한테 가가지고 너 절 마음에 드는 이불 뭐냐 해서 바로 사서 그다음에 넣어줬거든. 두 번째는 이제 차에서 바꿨어. 차에서 얘기를 했더니 며칠 뒤에다 그 이불을 빼자 그랬더니 자기 오케이를 한 거야. 그럼 그 이불 빼고 그러면 차 안에서 손가락 안 빨 수 있겠어? 그때 할 수 있겠대. 근데 그 당일날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길래 안 된다. 너 약속을 했으니 해야 된다. 엄마도 너 맨날 이렇게 약속 지키는데 너도 엄마가 약속 안 지키면 좋아? 그랬대. 아니라. 그럼 약속을 지키겠대. 대신에 뒤에 잠깐만 앉아있어 달래. 그럼 대신에 올 때는 내가 앞에 타겠다. 그랬대. 알겠대.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해서 지금 점차 이별하고 있네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녀의 삶에서 이 부들이 예착물들을 하나씩 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 집에 있는 건데 수연이랑 그 2월 26일이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때 서로 예고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것을 생일 때부터는 손가락을 빨지 않고 이불을 치우고 밤에 잘 때 하겠다. 본인이 하겠다고 일단 우리랑 약속을 했어. 그럼 이불과 토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랬더니 본인은 뭐 버리자, 친구한테 주자 이러기는 데 단호해. 나는 근데 칼 같네. 근데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랬어. 애착물에 추억이 많아서 엄마가 안 되겠으니 박스를 하나 구해서 거기다 넣어놓자. 그래서 넣어놓고 어디다 넣어놨다가 수현이가 너무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자 라고 일단은 플랜을 세워놨어. 일단 이 결과를 나중에 공유해요. 3월달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끝나고 나서 그 과정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지 나중에 요 완전히 떨어지면 아 이걸 완성되었다 싶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계속 동영상이 관련 동영상이 안 떠 그러면 완성이 안 될 거예요. 수연이 계속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켜보십시오. 네. 수연이가 과연 관련 영상이 반드시 올라와야 될 텐데 쪽쪽이 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